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공항입니다. 공항. 오늘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에 왜 가냐 하면은 미니카계의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죠. 아시아 챌린지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해드리려고 제가 갑니다. 방콕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선수분들도 만나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나라 선수분들이 우승할 수 있게끔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콕으로 렛츠고. 네, 저는 5시간 40분 5시간 40분 만에 방콕 공항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태국 방콕이고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제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밤이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날 우리나라 선수분들이 자율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트랙에 가가지고 그 연습하는 거를 한번 찍어보고, 우리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오신 선수분들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뭐 일단 그렇게 할게요. 선수 소개 및 연습 주행하는 거 한번 한편 찍어보고, 그리고 본 대회 아시아 챌린지 대회 하는 것도 한편 찍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빨리 뭘 먹을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뭘 먹고, 그리고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길바닥에서 자든 뭐 어떻게 잘 수 있겠지.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일단 숙소로 갈게요. 뭐 좀 주워 먹고. 피곤하다. 헬로, 사와디캅. 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지금 방콕 너무 더워요. 체감 온도가 44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시아 챌린지가 열릴 대회 장소죠. 이제 저기 끝에 보면은 흰색으로 패션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건물에서 건물로 연결이 된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덥습니다, 여러분들. 자, 경기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있을지, 우리나라를 대표할 선수들은 누군지 지금 확인하러 갈게요. 와, 안에는 에어컨 들어오길. 여기가 다행인 게 제가 지금 차량, 이제 그랩으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다 시원하고, 그리고 보통 이 건물들에는 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잠깐 걸으면 땀 범벅이 됩니다. 저 지금 방금 땀 흘렀거든요. 잠깐 걸으면 이래요. 잠깐 걸으면. 아, 체감온도 40도 빡시다. 44도. 야, 여기 또 국뽕 매장 발견했고요. 자, 지금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와, 에어컨 시원하다. 에어컨 시원해. 좋아 좋아. 자, 2층으로 올라가면은 대회장이랑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해야지. 덥다, 더워. 근데 이런 야외 촬영하기에는 한국보다 해외가 편하네요. 왜냐면 여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그래서 조금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멉니다. 한참 걸어야 되네. 자, 대회장 찾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 피트석 깔려 있고요. 피트석 엄청 많네. 자, 이렇게 피트석 깔려 있고, 저기는 다른 나라 선수분들인 것 같습니다. 연습 주행하러 오신 것 같은데, 아시아권 선수분들, 미니카 선수분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거 니하오. 니하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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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덥네요. 진짜 덥습니다. 네, 지금 선수분들 벌써 연습 중에 시작한 것 같고요. 차가 느려요. 많이 느려. 차가 많이 느리다고요? 테스트 주행을 하고. 아, 테스트 주행. 아,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훨씬 느리네. 아,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훨씬 느리다. 아, 우리나라 이번에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아, 우리나라 기대가 크다. 자, 일단 저는 대회장에 이렇게 왔고요. 우리나라 선수분들 지금 몇 분 계시는데 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영 선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까지 어떤 일이십니까? 차 굴리러 왔어요. 차 굴리러? 자, 오늘 컨디션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아, 오늘 말고 일요일날 대회날 컨디션 좋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때만 좋으면 돼요. 아, 그때만 좋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굿럭. 굿럭.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원에서 오버도즈 선수
한국에 있는 이제 닉네임은 세즈 박영민이라고. 아, 세즈님.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컨디션 어때요? 연습주행 하는데 네. 우선은 빠르면 안 될 것 같고. 아, 빠르면 안 될 것 같다. 네, 라이트 대시로 해서 완주는 네. 얼추 잘 본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제가 맨날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네. 아, 그리고 이대효 선수님 지금 구경하거든요. 자. 저 제일 앞에 가서 이대효 선수님. 아, 파란색! 뒤에 검정색, 끼는 분이. 이분이 이거 200원 선수, 한번 이틀 안 했어요. 오, 잘 꽂힌다. 오, 잘 꽂힌다, 잘 꽂힌다. 잠깐 보자, 그 남자. 과연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 이대경 선수님, 네. 컨디션 어때요? 몸? 아, 그냥 대회 컨디션 전체적으로.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뭐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말고 일요일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또 한 번 역사를. 아, 또 한 번 역사를. 가고 싶다. 한국에서 역사를. 가고 싶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뭐 하는 거죠? 참가 명단. 아, 참가 네. 명단? 명단 신청한. 아, 참가 명단 신청.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승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컨디션 어때요?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 아, 잠을 못 잤어요. 아, 잠을 못 잤다. 고주명 때문에. 아, 고주명 씨 때문에. 고주명이가 야시장을 보러 가자더라고요. 아, 고주명 씨가 야시장 보러. 아, 저기 계신 저 누군가 저 현진영이시죠. 아, 저 현진 고주명 씨. 잠을 못 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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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그래서 야시장 갔다 왔습니까? 네. 아우,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아, 정말 시끄러웠다, 야시장.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회 어떻게 열심히 해봐야죠.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야, 여기 많은 나라 선수분들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여기 타미야 대회 아시아 챌린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촬영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이거 티셔츠 입고 촬영해야 돼요. 아, 멋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자, 우리 박민철 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요번 아시아 챌린지 몇 년 만에 열린지 모르겠는데. 예. 감독으로 오셨죠? 예, 맞습니다. 아, 감독 겸 그냥 시다발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감독 겸 시다발이. 예. 지금 또 시다발이 하고 있나요? 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올해? 지금, 아,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수준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한국 타미야에서 우리나라는 비대면대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제 예상은 5명 중에 최소 2명에서 3명은 우리나라 선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청 다 했습니까? 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명단은 내가 없대. 아, 명단이 없대요? 네, 이럴 수가. TT 그랑코님이자 김홍구 선수. 명단이 없다고? 오과장님 불러볼까요? 네. 오과장님 불러드릴게요. 오과장님. 명단에 김홍규 선수 없다는데요? 명단에 없대요. 지금 없대요. 네. 자, 얼마나 잘 풀리려고 명단에 없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양양이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너는 태국 온 김에 좀 태워서 집에 가라. 좀 태워야지. 하얀색이다, 그냥. 그래. 선크림 발랐어요, 선크림. 그래, 알았다. 자, 이대경 선수님 차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야, 이번에 차에 힘 많이 줬다. 태극기 차. 와, 여기도 색깔로 다 있네, 뒤에. 아, 그렇죠. 네. 예, 메시도. 지금 모터 빠른 거 못 키우죠? 빠릅니다. 라이트 대시로. 라이트 대시. 자, 여기 대회 날은 여기가 사람들로 꽉 차겠죠? 오늘 우리나라 선수들 조금 더 이제 연습 주행이 자율이라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분들이 만약 조금 더 오신다면 조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해외 선수분들 이렇게 다 앉아 계시고 연습 주행 줄 서고 있고요. 자, 각국의 선수분들. Hello, where are you from? I'm from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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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Korean YouTuber. Oh. Number one YouTuber. Number one. Good luck. Good luck. Bye. 아, 제 이름으로 number one YouTuber 했고요. Hello. Welcome to Thailand. Thailand. I'm from Indonesia. Indonesia. I'm from Korea. Yeah. Korea YouTuber. Yeah, yeah. Okay. Oh. Yeah, yeah. Good luck. Hello. Hi. 아하.
홍구 선수 어떻습니까? 아, 어떻습니까? 잘 가요. 잘 가요? 아, 잘 갑니까? 돌아다녀요, 좋아. 아니, 아니 이걸, 아니 오픈 클래스인데 이거 어드밴스들을. 아, 조용히 해요. 뭐. 홍구 잘 안 불리고. 안녕하세요. 저 방콕의 민사장이라고 합니다. 아, 저 내일 카메라 가는데 사려고 했는데. 아, 저 홍구 선수는 다 사게, 다 쓰게. 아, 진짜요? 한 통 큰 거 사면 다 쓰잖아요. 어, 네. 지금 저거 구하려고 아. 저희. 아, 그러면, 예. 지금 구하실 수 있으면 지금 구하시고. 예. 자, 우리는 공항에서 그 라카류를 다 뺏기기 때문에. 아, 투마로 내일, 어, 투마로. 내일 된다고. Not today, okay. Tomorrow. 확실하지 않다고. 아, 확실하지 않다고. 내일 그냥 제가 사올게요. 아, 진짜요? 예, 내일 사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Thailand? Gabo. I'm from Korea. 아. 코리아 유튜버 전해요 전해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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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럭 예 지금 좀 보셨는데 어떤가요? 예 아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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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트랙이 예 아 한국 타미야 트랙이 너무 좋다고 느끼는 게 예 엄청나게 짜증이 되는데 예. 트랙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트랙 단차가 심하단 말씀이시죠? 너무 많아요 단차가 너무 심하다 예 이거는 트랙 단차가 예. 잘라놓고 어거지로 아 진짜. 트랙 단차가 어거지로 잘라 시켜놓으니까 저기서 차들이 내려오면서 단아가 무너져요 저기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예 방금 저기 내려올 때 폐쇄가고 폐쇄가 거기서 예예예 예. 잘라서 저기 잘라서 붙여서 단차가 있다 오,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 지금 저는 이거 얻었습니다. 게스트 카드. 목에 걸고. 아, 게스트 카드. 멋있습니까? 어, 굿. 굿. 아, 또 해외 나오니까 또 영어가 나와, 술술 나오네요. 아, 굿, 굿.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해외 나왔으면 영어로 대화해야지. 아, 굿, 굿, 굿. 오케이. 네,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선수분들 오늘 소개를 다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다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뭐, 소개 못 드리신 분들은 제가 대회날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백영 선수님이랑 세즈 선수님 연습해봤는데 어땠나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만족스럽게 잡은 것 같아요. 아, 만족스럽게. 네. 오늘 뭐 다른 나라 선수들 속도나 아, 중국한테 한번 졌어. 아, 미하오. 아, 중국한테 한번 졌다. 아, 알겠습니다. 다 잘하세요. 아, 다 잘하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한번 일요일 날 본격적인 아시아 챌린지 대회에서 누가 어떤 나라가 우승을 가져가게 될지 물론 대한민국이어야 하지만 누가 우승을 가져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